자, 그럼 종목 또 이게 보니까 참 금년에는 수익이 잘 나는 해인가 봐요. 금년에는 수익이 잘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의 수익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올 연말 가면 엄청나겠죠. 이 시작일이 보면은 시작일이 아이고 시작일이 가만히 보면 2015년 1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잖아요. 온기가 아닙니다, 온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온기로 계산하려면 이제 12월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년에 수익률이 예, 상당히 좋네요. 그죠? 자, 화상 채팅이요. 내 얼굴은 뭐 봐야 잘생겼지. 아, 봄 몰라. 아유, 우리. 아우, 디자이너가 오늘 나를 그냥, 디자이너가 그냥 캐릭터를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냥 귀엽게 그렸는지 몰라. 귀엽지 않아요? 예?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볼따기는 왜또 이렇게 욕심 많은 영화물을 그려놨는지 그냥. 아, 예, 저, 디자이너 아가씨한테 좀 잘, 점심을 사줘야 되려나? 얘좀살좀 빼줘라. 야채로, 샐러드로 하나 사줘야, 샐러드를 한번 사줘야 될까 봐. 아, 나야. 자, 그럼 종목 진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진단 하다 보면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주식 얘기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아세아텍이 나왔네요. 맨루. 박근이나 먹고 사는데요. 예, 박근이나 먹고 산대요. 그동안 죽어있던 회사 같아요. 아세아텍은 죽어있던 회사인데 이제 박근이나 먹고 사네요. 예, 뭐 기관들도 조금씩 사고 예, 그렇게 많이 사진 않는군요. 제가 실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이게 다목적 농기계 전문회사네요. 일단 실적 계산은 그런 대로 일어나고 있어서요. 이거 농업 관련 그 중공업이네요. 중공업, 그죠? 예. 그런 대로 뭐 비중을 5% 미만에서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세아텍은 비중 5% 미만, 예, 손오공도 밥은 먹고 사는 회사죠. 예, 밥은 먹고 사는데 단기 급등 나왔네요. 이게 단기 급등 나왔어요. 아이고, 이게 가만히 있어봐라. 이 손오공은 실적이 별로 안 좋네. 손오공이 아니라 오공본드가 좋았지? 아, 실적은 아주 그렇게 대단하진 않네요. 단기 급등 나와서요. 저는 이런 종목은 비중을 좀팍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예, 비중을 팍좀 줄여서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메디포스트가 말해요. 이 예, 거시기 요새 제약바이오들이 시세가 낮잖아요. 단기 급등 나와서 조정을 시작된 것 같아요. 아유, 조정 시작됐네요. 어떡하죠? 비중은 이런 것들은 1, 2% 정도만 가지고 장기 보시는 전략밖에 없습니다. 단기에 고점을 잡았다면 고생하시겠는데요. 비중 축소 관점입니다. 그죠? 현대제철. 아, 철강주, 현대제철. 아, 이게 정말, 어찌 보면 현대제철은요, 1900원짜리가 너무 시세를 내먹었어요. 1900원 가지고요, 아, 14만 9천원까지 해먹었어. 이 시세에 대한 조정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비중 1%만 남기고 좀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제철, 삼성제약. 야,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번 제약주 랠리에 변두리들이 이게 급등했잖아요. 이게 실적은 안 좋다고요. 실적 부채도 138% 별론데요. 단기 급등 나와서요. 비중을 1%만 남기고 좀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정에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게 그냥 죽진 않을 거예요. 들락날락한데 많이 반등 안 나올 거예요. 축소 관점. 축소. 그렇게 좋으면 1%만 남겨. 예. 부잣바 말이 안 맞나 보나 1%만 남기라고. 야, 이건 산업 예, 밥은 먹고 사네요.
실적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요. 네, 비중 한 2, 3%대로 쭉 들고 가보세요. GS글로벌. GS글로벌 밥은 먹고 사는 회사죠? 아이고, 밥은 먹고 사는데 주가는 왜 지랄하고 이 모양인데. 야, 1, 2% 정도만 보유하고요. 쭉 가세요. 1, 2%만에. 1, 2%만. 비중 많으면 줄이고. 아이, 그걸 뭘 가져가 그렇게 많이. 1, 2%만 가져가세요. 자, 후성. 이건 실적이 그러네요. 아, 실적 좀 좋아지나 볼까요? 후성. 아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비중은 내가 보기에 1, 2% 정도 들고 가면 되는 종목인데 그냥 1, 2% 들고 가면 되겠네요. 예. 아, 실적이 아직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1, 2% 정도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 축소해서 딴 데 가세요. 이지바이오. 아, 이것도 바이오잖아. 단기에 급등 나와가지고 또 조정 들어왔어요, 이거. 예? 아, 이게 여기서 내가 사준 건데 5,000원대 샀는데 이게 지금 9,000원 나왔잖아. 이게 배당이 나왔잖아, 배당. 배당 어떻게 해야 돼? 챙겨 먹었어야죠. 1%만 들고 가시고요. 비중 많은 분들은 좀 조절해보는 게 좋겠네요. 신성이엔지. 신성이엔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잘라먹고, 아이고, 신성이엔지. 예, 잘라먹고, 예, 상 나왔을 때 잘라먹은 종목인데, 또 들어왔네요. 지금도 저는 비중 1, 2% 정도만 들고 장기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비중 1, 2% 들고, 먹을 때까지 있고, 네, 고요. 1, 2%, LG화. 아, 이런 건, 이거 부자 아빠 주각계는 없는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때려줬는데, 이거, 비중 이거 1%만 가져가세요. 예, 축소하십시오. 예, 우리 주각계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 그죠? 예, NK. 지금은요, 믿을 만한 놈들이 못 가요. 예. 이게 정석 투자하면 믿을 만한 놈이잖아요. 그 이름들이 계속 빠지잖아요. 이게 정석을 공부한 사람들이 물 먹는 거예요. 아까 바둑에서 얘기했던 정석 투자에 넘어오면 정석에 젖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석이 안 맞잖아, 지금. 이상한 놈들이 올라오면서 정석 투자하는 놈들이. 정석이 맛이 간 거예요. 자, NK라는 회사는 일단은 뭐 밥은 먹고 사네요. 예. 오페수, 예, 괜찮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 2%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되겠네요. NK 1, 2%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리드코프. 예, 이것도 뭐 회사는 괜찮죠? 예, 밥은 그냥 먹고 사는 애인데 엄청 시세를 내가지고 많이는 못 사겠네. 1, 2%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예, 웅진코에이. 웅진코에이는 없어요. 웅진C급이. 아. 네. 이게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우상향하는데 그냥 밥은 먹고 그런 대로 괜찮은 회사 같아요. 근데 많이는 가져가지 마시고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돈도 많은데 뭐 거기다가 목숨 걸어요. 아유.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전략. 그다음에 LG유 플러스. 얘도 뭐 고생 많이 하고 요새 보니까 좀 올라오던데. 예. 얘가 이런 거는 그냥 그래도 1, 2%만 들고 그냥 가세요. 예. 회사는 그런 대로 밥그니나 먹는 회사죠. 아까 저 LG 화학보다는 낫네, 내가 보니까. 그지? 삼성물산, 아, 더러운 놈. 더러운 놈이야, 이거. 뭐, 고생을 이렇게 시키나. 아우, 더러운 놈. 하여튼 삼성물산, 이번에 이거 5만 5천 원 깨고 내려가면 버려버리자고, 개새끼.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이거 아주 버려. 에, 이게 뭐. 거시기 합병하겠죠? 합병한다고 뭐, 떼돈 버나요? 위에 보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게 시세가 크게 난 거야. 크게 나서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죠. 2,700원짜리 가지고 9만원까지.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죠. 예, 삼성전자. 근데 비중이 이것도 많이 하지만 뭐 1, 2%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펩트론, 신규상장 종목은 안 만지는 건데. 이걸 만졌네. 펩트론, 신규상장 종목 진단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투기입니다, 이거는. 예. 진단이 안 돼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혜양조 단기 급등 나와서요 반등이 나오는데 상 나올 때 이런 데 한번 잘라먹지. 에이, 한 번씩 잘라먹었으면 좋았는데 파동이 두 개 나와서요 이제는 또 반등 나오면 비중이 1, 2% 정도로 조절해서 장기 보유하시면 되겠네. 비중 1, 2%만 가지고 많이는 못 가져가겠네. 국제약품. 국제약품도 이번에 시끄러웠죠. 예, 이것도 비중이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축소하시라는 거예요. 삼성정밀.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세요, 그 대신.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성정밀화. 그건 뭐, 그냥 1, 2% 정도 들고 가시죠. 조정 많이 했는데, 그죠? 삼영화학. 내 말 들어봐요. 그냥 1, 2%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된다고요. 삼영화학도 1, 2%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많이 잡지 마세요. 보령매대야. 시세는 많이 났어요, 이제, 이게. 근데 아직 상투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신규 편이 어렵죠. 그냥 조금 더 들고 가시죠.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알았죠? 네. 지금 이게 밴드에 올려온 종목들입니다. 그거 하고 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네, 밴드에 올려온 종목하고, 동부아이텍. 예, 요것도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아직 실적 개선되지 않지만, 그동안 너무 낙폭이 일어나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2% 정도 들어가시고요. 현대페인트. 현대페인트를 내가 못 봤네, 그죠? 아니, 다 페인트 다 갔는데 얘는 변두리네. 아, 얘는 왜 이래? 딴 데 다 갔는데, 밴드 다 갔는데 얘만 완전히 뺑끼네. 그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잘 났는데 ROE가 상당히 좀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상한데? 작년에 실적이 좋아졌어요. 현대 PNG 한번 써봐. 현대 PNG 영어죠? 현대 PNG 누가 가지고 있노? GNH 구철모? 한번 써봐. 페인트 맞잖아요? 이게 누구네 회사요? 저거래네. 현대 PNG? 그런 회사 있나요? P,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이런 회사 있나? 현대 PNG라고는 없네.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바닥 있잖아요. 이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아, 신적 깎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실적이 나쁘니까 기본적 분석이 유보일 원금 다 까먹었잖아요. 자산 다 까먹었지. 부채가 460%지. ROE, 영업이익은 뒤로 빻고 27이지. 뭘 봐. 자산 가치 대비 자산이 1배 미만 사라고 그랬죠. 자산이 가치 대비 11배나 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산 가치는 250원인데 주가는 3,000원이니까 비싸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직 추세 안 나왔는데 뭐가 자꾸 바닥가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쥐새끼 벼룩 쥐새끼 참새새끼 잡아먹는다고 그래. 바닥 좋아하지 마. 그거 밝히는 사람들은 쥐 벼룩 이 이런 거 잡아먹는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너무 바닥을 좋아하는 모습이죠. 아까 누가 하나 나왔는데 아나패스 하나 한번 보자. 아나패스